아이고. 힘드셨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장훈 씨. 아니에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나올 때. 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엄마가 안 오고 제가 오니까. 네네. 이제 그때 막 우니까. 아, 많이 울었어요? 적응하는 시간이. 네. 조금만 있으면 사실 적응은 그죠. 하거든요. 아, 갑자기 막 청소를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 맞아요. 따라가는 사실 게 사실 더 이상한 쉽지 않죠. 건데 쉽지 않고 조금만 적응을 서로 하면 사실 긴 시간은 그래 울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애들 셋이 다 달려가서 엄마한테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야겠더라. 아유. 많이 힘드셨죠? 예? 많이 힘드셨죠? 아니 근데 혼자서 세 명 분대는 거는 진짜 근데 그 다녀오신 일은 어떻게 잘 보고 오셨어요? 아 네 가서 잘 보고는 네. 왔는데 아이 하나든 셋이든 그렇죠.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정상 출퇴근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서 상담을 받고 왔어요. 가장 편한 건 사실 애들 등원시키고 뭐 10시부터 뭐 2시, 3시까지가 가장 좋은 직업인데 그런 직업은 없죠, 없죠 사실은. 복직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큰 회사일 경우는 네. 그런 뭐 육아휴직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혜택 복지가 돼 있어서 가능한데 그것도 정말 큰 회사인 경우고 복직을 떠나서 다시 취업을 네.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취업을 하려면 일단 결혼 유무와 아이 네, 유무와 네, 묻고 네. 거기서 이미 그냥 제껴놓는 느낌이 든다고들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건 집도 난리가 나고요. 회사도 난리가 나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낮에는 일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이제 육아로 출근하는. 운전이 뭐 저희 시간, 저희 뭐 개인 시간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없다고 봐야 되니까. 사람들은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이 엄마이다 보면 어린이집에 보내도 뭔가 오분대기조라는 느낌이 늘 있어요. 마음은 늘 아이들한테 가 있고 늘 쏠려 있어서 정말 아이들한테 메인 몸이라는 그 말이 정말 딱이에요. 빠빠이. 그래, 빠빠이. 삼촌 갈게. 응, 그래. 그래. 갈게. 이거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 끝까지. 끝까지 잔소리. 잘 놀고 또 건강하게. 오세요, 그럴까? 응. 또 오세요, 그럴까? 또 볼까? 싫어, 또 보는 건. 그래, 알았어. 괜히 조용해서. 나중에 크고 나서 또 보자.